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호국불교 순가회 회장이신 성호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태민은 멸북통일입니다. 네, 국태민은 멸북통일. 참여합니다. 뭘 또 참여하세요? 맨날 참여하세요. 제 기도가 부족했는지 제 뜻대로 세상에 안 돌아가네요. 이번 어떤 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아, 당대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북한 애들 타가서 연극 있죠? 연극과 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처음부터 쫙 무슨 이건 정상적이 아니다. 네. 꼭 무슨 조작된 네. 이 스토리에 따라서 그 바로 뭐라고 하죠? 이 대본 네. 시나리오 시나리오에 따라서 딱 정해진 그대로 이건 아닌데 그걸 아마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이 대한민국의 정책성을 가진 분들은 이 느꼈을 거예요. 여론조사라든가 조중동 이런 데서 막 그 언론들하고 또 유튜브하고 이 다른 거 네.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라는 또 우리 이런 입장이 있고 또 야당의 입장이 있고 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다고 봅니다. 네, 정상이 아니에요. 연극이다. 연극. 연극. 한판에. 연극이 끝나고 난 그런 노래도 있는데 진짜 연극이 끝나고 연극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절망할 거 없어요. 우리 국민들 언젠가 바른 시대가 오는데 빠르냐 늦느냐 이 정도지 이 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이고 진리하고 가짜냐 진짜냐 찬성이냐 반대하고는 달라요. 숫자 많다고 진실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 유언으로서 자등명 법등명 무수의 불처럼 홀로 가라 수행자들은 그러라 했거든요. 이꼴저꼴 다 볼 것도 없고 이초가면 이 소리가 맞는 그럴 것이 수행자는 묵묵히 그 원을 세워서 계속 예, 홀로 가라 그랬습니다. 나를 자기를 등불 삼고 그 가르침을 등불 삼아 그것이 기독교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요. 예. 근본적인 예. 점에 예. 있어서는. 예. 그 이제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 노래 제목처럼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지금 허망한데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체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몇 조금 못 간다고 봐요. 희망이 우산 뭐 좀 반딧불처럼 반짝하는 것 같지만 그 한동훈이가 헌역이 자기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화양연화라고 문재인이 네. 밑에서 검사 노릇했다가 자기 인생에 화양연화를 하겠다. 네. 거기에서 이 사람은 끝난 거다. 그 발언도 사과를 하든지 네. 예? 다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빠짐못해서 사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가면을 벗어야 되거든. 연극이 끝났으면은. 예.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5월 동주식으로 옛날에 그 적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적이라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살을 맞대서 자식을 낳고 사는 부부가 아니지만 이혼을 하나 쪼개지면 가장 많이 비밀이 있으니까 그 적이라. 30년, 40년, 50년. 황혼이혼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러다 보면 서로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고 너 내가 많이 안다. 협박을 너무나 많이 이번에 횡행하고 이거 당대표 이 제도 없애야 된다고 봐요. 미국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해서 지금 이게 독재국가나 하는 짓이 당대표 뽑고 뭐 공천 우에서 낚아서 이건 자유민주주 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독재 공산당 독재하고 똑같아요. 당대표 공천한 당해놓고 사천해버리고 지멋대로
차라리 까놓고 당원끼리 해서 밑에로부터 윤석열 의원이 그거 얘기 참 와닿더만요. 그거 왜 안 내렸느냐고 자유민주주의다 해놓고 참 저는 이번에 미국처럼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델로 했으니까 원내대표가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에 뭐 50대 50 그 상원원이 100명이잖아요. 네. 민주당, 공화당 하면서 그 뭐 한 석, 두 석 가지고도 뭐 경련까지 뭐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뭐 또 우리나라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국력이나 땅 넓이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0명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비례하면은. 10명은 그렇고 한 100명이면 뭐 충분하죠. 네. 100명. 안 그래요? 네. 그 뭐라고 여대형 뭐 이런 거 막 비서실장 자꾸 뭐 이게 왕조시됩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아, 당대표 제도를 없애야 돼. 없애버려야 돼. 아, 그거 저 좋네요. 예, 네, 없애버려. 아무 씨할 데 없고 더 시끄럽기만 해. 예? 뭐 당에서 대통령 내는 것이 목적인데 대통령 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당대표가 짜그락 찌그락 맨날 하고 아무 그러니까 대통령 목상목이고 민주주의 제도 절차를 하나라도 줄여야 돼. 자꾸 만들어 불평등. 주사파들도 공산주의자들은 평등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뭐 봐요. 평등 논리하면서 막 그 겹겹으로 막 뭐가 하루 이틀 하고 막 청문이 했었고 막 불러다가 막 자꾸 이 옥상옥을 불평등하게 만들잖아요. 그러게요. 평등으로 간다고 하면서 모순에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중앙선관위원도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게 핵심이에요. 이번 선거도 중앙선관위 저도 옛날에 청운의 꿈을 갖고 대학을 갔을 때 공무원 시험은 저 한 번도 안 보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네. 선관위 시험 보러 갈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시대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직 뭐 고시 아니면 사법시험 뭐 외무고시 막 이런 거 생각을 했지. 경찰 선관위 같은 경우에 누가 공정선거 공무원들에 의해서 선관위 시험 보러 간다 없었어요. 아예 맞아요. 거기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들어가냐 부정선거를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놈들이 가는 거예요.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선관인데 거기서부터 잘못돼서 거기다 의뢰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도 없애야 돼.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선거 때는 네. 행안위가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행안위가 조직이 뭐 경찰 조직이 10만이 넘고 네. 20만인가 하여튼 그리고 행안위가 관리하고 공산당이 되어버렸어. 선관위가요. 네. 북한 공산당 후에 선관위 우리나라 이 당 정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후에 지금 중앙선관위가 있어요. 네. 헌법재판소 위에 있어요. 지금 감사원 이런 거. 네. 무서버리. 자,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이 가면을 벗어야 된다 그러는데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이 벗겨지, 달라질까요? 국민에 의해서 벗겨집니다. 가면이 벗겨질 수밖에 이미 다. 그 뭡니까? 선거가 무슨 패션 F4 해가지고 패션 쇼합니까? 그 완전 연극 아닙니까? 네. F4라고 그 네. 애들. 추접수는 유치원 학예 네. 발표회였던 거요. 미리 다 짜져 있어요. 그 여론조사 기관이고 뭐고 미리 다 시나리오대로. 가면이 벗겨진다. 예. 네. 그 가면이 벗겨진다는 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전대의 조작이라든가 이런 가면도 벗겨지고 한동훈의 일생이 다 드러나는 거. 한동훈의 일생이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 한동훈 그 양반은 일생이... 대한민국 정체성하고 안 맞아요. 네. 광주 사태를 무슨 뭐 헌법에 뜬다고 하고 제주 4.3 사태인지 뭐니 또 양승태 대법원장을 다 가둬버리고 재벌들 다 이재용 삼성 그다음에 대통령 두 사람을 가둬버리고 미안하다고 지나간 그 사과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세했죠. 자기는 법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벗는 거 법이에요. 검사의 입장에서 한 거다. 이렇게 법대로 자기는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곡하가세고 그것은 그 출세하기 위해서 일종의 아부한 거지. 아, 출세주의자인가? 예. 한동훈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같은 놈 안 집어넣잖아요. 김정숙이 같은 거 수사도 않고 지가 법무부 장관 했으면 특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김건희 여사 그 소환하듯이 네. 천번 만번은 했어야 되거든. 김정숙이하고 그 문재인이 잡아서 이미 문재인이 같은 거 최연소 난파까지 100번 구속시켰어야 돼요. 저건 이미 사형 집행했어야 돼요. 법무부 장관 하면서 사형장 수리하러 다닐 게 아니라 문재인이를 구속시켜서 이미 사형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문재인이를? 예. 사형수들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를? 아, 문재인이가 간첩인데 무슨 그 사형 재판이 무슨 개작도지 그냥 그게. 개작도? 예. 야, 우리. 제 말 들렸어요? 우리 성우수님을 저 포청천에 앉히면 나라가 바로 되는데. 예? 예 바로. 저는 그게 예. 그 꿈이었어요. 한동훈이 같은 게 꿈이 아니고 어, 저는 오직 포천천 어. 아, 그 기질이 딱 맞으세요. 네, 저거 딱 맞아요. 딱 맞으셔 진짜. 아, 우리 그런 제도 좀 만들면 네, 한동훈이는 포천천이 아니고 어. 권력에 따라서 좇아서 어. 그때그때 인기응변에 드네요. 원칙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도 없고 얘는 거는 것이 예. 근데 이제 조금 지금 당대표 된 다음에는 약간 그 톤다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장이에요, 위장. 위장이 가발을 아, 가면 벗어야 돼요. 위장이야 톤다운 지금 아니 본색이 또 드러나나? 아이 그러냐. 어.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동훈은? 아니 부부간에도 한번 부부싸움 하고 칼로 몰벽이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걸 건드리면 이게 안 풀려요. 형제간에도 예. 예? 부부간에도 거의.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그게 있어요. 결정적인 거 건드리면 건드리면요 죽을 평생 때까지, 원수 되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못 잊어. 아, 못 잊어요. 아, 네. 그 결정적인 걸 건드렸죠. 건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건드렸지. 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아니 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지금 연극이라고 하셨는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 나경원 의원을 갖다가 그렇게 뭐 폭로하면서 공격했잖아요. 아 당신 뭐 저 공소 주소 청탁한 거 아니에요?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네, 아 단호하게 네 개인적으로 한 거 맞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이야. 그러고서는 당 대표가 됐어요. 근데 허그하고 또 끌어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하고 이건 뭡니까? 그렇게 폭로를 하고 핏대를 세우고 서로 둘이 그랬는데 서로 또 끌어안아요. 끌어안는다는 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또 뒤돌아선다는 얘기거든. 그게 아셨어요? 야, 난 그 장면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악수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웃으면서 끌어안 그냥 무섭다 정치는 진짜 무섭다. 그러면 그렇게 끌어안는 상태로 그 토론회 때 폭로한 게 다 잊어버리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건 뭐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나경원 원희룡 등등 이제 한동훈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미봉에 있는 것뿐이지 곧 터진다고 봐요. 곧 터진다. 네? 오래 못 간다고. 가서도 안 되고.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어요. 국민의힘. 희망이 없다고 봐요. 국민의힘. 네, 희망 없어요. 아 이제 뭐 이리 고쳐지나 저리 고쳐지나 아이고. 이리 응원하고 저리 응원해도 그냥 그 끈을 잡고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예, 환생을 해도 안 되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 재림한 당에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이 정당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도 답이 없고 예. 부처님이 환승해도 답이 없는 저 정당이야. 정당이다 이거. 거기에 야, 국민은 없어요. 미치겠다. 예, 시티즌 펠로 예. 예? 그것만 있어요. 여기서 지소됐더니 이제 또 그 한가발 예. 국민이라고 그러대. 제가 그때 시민시민하고 같으니 아 그러게요. 국민으로 또 좀 바뀌고 그래도 조금씩은 바뀌는 것도 같은데 그래봐야 본질은 안 바뀐다. 아예 안 바뀌고 그 인광보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절대 그 근본은 키스난 씨앗 갖다 놓으면 그게 과일 잘 병든 씨앗 뿌려봤자 결과가 안 좋아. 우량은 종자를 갖다가 해야지. 그리고 한동훈이는 국민의힘하고 정체성이 없고 당원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애고 애송이란 말이야. 사회로 치면 이제 갓 태어난 애인데 당원된 지가 한동훈이가 며칠 됐어요. 네, 몇 달 됐지 몇 달. 몇 달밖에 더 됐냐고. 책임당원도 아마 아닐 거예요. 책임당원인가? 어, 책임당원인가? 그건 진정호 참... 야네들. 아, 그거 안 조사해봐. 그 정상이 아니란 말이야. 정상이.
얘네들이. 책임 당원은 당비를 세 달 이상 내야 되거든. 예. 그거 진종호는 진짜 당비 세 달 이상 냈나? 하 이거. 뭐. 그런 애들이 무슨 저는 무슨 희망이 없어요. 아 국힘에 이제 희망이 없다. 예. 그러면은 우리 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힘에 아니, 희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예. 그럴 일은 없어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이제 국민의힘이 광화문으로 동원한다면 몇 명이나 오면 한 100명이나 오겠어요? 예? 광장으로. 광장 정치인데 지금 예. 시대가. 모이겠냐고요. 만 명이나 모이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국힘에 희망이 없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죠. 국힘을 버리고 국민이 대안을 찾아야 된다. 지금 봐봐요. 예. 최상병 특검 벌써 3명인가 4명 이탈했죠. 네. 또 있으면 좀 저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네? 하다 보면요. 한동훈이는 국민 눈높이에만 맞춘다는데 그 국민 한동훈이의 국민 눈높이는 국민 우리는 아니지. 조작된 국민이야. 아이고, 조작된 성호수님하고 이봉규는 그 국민은 그 국민이 아니야. 시뻘건 국민 걔네들은요. 조작된 국민이에요. 조작된 국민. 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헌법상의 국민이 따로 있어요. 예?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 네. 종북 주사파, 예? 간첩, 빨갱이, 민노총, 전교조. 얘네들은요, 국민이 아니에요. 예? 말로만 국민 네. 같지만 국민이 아닙니다. 네. 국민이 아니문이다. 네. 아니다고 뭐, 딱 신호 오잖아요. 그래, 신호가 딱 오네. 네, 여기서 네, 신호 와서 마치겠습니다. 국태민 안 국태민 안 될 북통. 감사합니다. 국태민 안 될 북통입니다.